감사합니다. 제가 사전에 와서 들어오실 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제가 오해하고요. 아까 그 출산기에서 강원도 단합대회도 있었어요. 운전사무소 네, 갔다가 조금 전에 계속 행사가 있으니까 잠깐 와서 인사 좀 하고 가라 얘기를 해주셔서 또 율면 갔다가 그래야 양평리 들려서 그리고 오게 됐습니다. 계속 늦었는데요. 뭐 오늘 역량 강화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. 그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초선, 재선, 3선이 됐어요. 그렇게 된 부분은 여기 계신 뭐 수석 이사님들과 이사님들과 불러서 어르신들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3선까지 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또 3선 되고 나니까 다른 의원들이 다 초선이에요. 네, 거의 재선자 한 분 있고 다 초선인데 제가 이제 의장까지 그렇게 하게 됐어요.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대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까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동안에는 도발 대원 뽑아서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호모까지 또 하게 됐어요. 그런 상태고 또 14기 운명도 이제 의장이 되려면 다 또 다녀야 된다 이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혹시 제 마음은 항상 대원에 있고 대원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늘 있습니다. 혹시 못 오더라도 다른 운명도에 또 이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희 이제 지역의 의원이 이제 시의원이 이제 투선이지만 박준하 의원하고 임진부 의원 두 분이 있어요. 한테도 연락을 해줘서 일을 좀 맡겨주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또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이닉스가 이 채널 효자기업이에요. 그러면 과연 대월과 구발 인근에 효자기업이라는 친구들이 느끼느냐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. 그렇다면 기본적인 시설을 다른 거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도로를 넓혀주고 그랬을 때 저희가 교통 체증 안 나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을 저희 역시도 늘 주장해왔고 저 혼자만 주장해왔지 다른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셔야 그런 부분이 더 가능하다는 겁니다. 않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대월 당사님께서 함께 더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김경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이제 알고 계세요. 그런 부분도 추진해 나갈 것이니까 오늘 교육 지구 조합장님께서 참 열심히 하세요.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 함께 의논해가면서 해나가면 더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한 새벽 한 5시 전에 일어나요. 선거 때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게 버릇에서 5시에는 나오는데 제가 다니는 곳이 어디냐면 민원을 이렇게 받으면 그 시간에 갈 수밖에 없어요. 낮에 8시부터 저녁 7시 이후까지 7시까지는 행사가 많더라고요. 오랜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제가 5시부터 한 7시 전까지 이제 그런 데를 좀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언제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일이 초복인 것 같아요. 건강하시고 네,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